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과연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나 하는 그런 의문을 넘어서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뻔히 예상됐던 질문인데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잘 모르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해석이 분분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중심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광고 그림은 뒷고기 그림인데 음악은 무슨 뭐 어디 바닷가에 황혼이 지는데 우아하게 한 잔 걸치는 그런 음악이네요. 예, 정어리몰에서 추천하고 있는 뒷고기 많이들 어제 사랑해 주셨는데요.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여러분. 해피맘님, 정어리몰 뒷고기 주문으로 정어리TV 대기줄 서봅니다. 박혜림님, 정어리몰님, 갑오징어 둘째 임신해서 입덧으로 고생하는데 새콤달콤 무쳐먹어서 너무 잘 먹었다고 합니다. 사이도 좋아하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해피맘님, 뒷고기 섭취하고 누군가 뒷다리를 걷어차야 하는데 예,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입니다. 아침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 댓글마당 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인사도 나누고 안부도 걱정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참 좋습니다. 거기에서 힘이 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글을 보면서 여기는 참 사랑과 진심이 통하는 보물창고 같다, 그러면서 묘약 온천 같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묘약으로 가득 찬 온천, 여기 오면 아픈 것도 낫고 하루에 살아갈 힘도 생기고, 여러분들 많이 많이 들어와서 나눠주십시오. 오늘 세렝게티님 일찍 오셔서 인사 나누셨는데 어제 세렝게티님 들어오셨을 때 조사로스 조형래님께서 세렝게티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5만원 슈퍼챗 보내셨는데 거의 끝날 때쯤 보내주셔서 제가 소개를 못해드렸습니다. 조사로스 조형래님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전혜연 더불어민주연합 대변인, 김성환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기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라이브로 보면서 바로바로 분석하고 그랬는데 방송사상 처음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대체로 이제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뭐
중요한 회담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서 그걸 보면서 해석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랬는데 기자회견하는 거 그것을 라이브로 분석하고 그러는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희가 그렇게 시도해 봤는데 어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역시 정치 10탄 애청자님들께서도 의견들을 주셔서 어제 또 오랜만에 3만 2천 명 예, 동시 접속 넘고 그랬습니다. 오늘 세 분이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데 세 분들이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한번 평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한 줄 평이라고 그럴까요? 어제 기자회견은 뭐뭐뭐였다라고 한다면 뭐였을까 싶은데 전희연 대변인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예. 화가 난다! 였습니다. 앵그리버드 기억나시죠? 앵그리버드가 화가 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제가 어제 기자회견 보다가 노트북 펼치고 막 메모하다가 노트북 탁 닫았습니다. 예. 자화자찬 어이없는 답변이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화가 난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화가 난다. 화납디다. 김성환 평론가님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잘 모르겠는데요. 전 졸렸다. 졸렸다. 네.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내용을 기대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윤 대통령이 변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된 일이었다. 이걸 다시 확인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기자회견의 의미를 찾자면 윤 대통령은 절대 변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인규 대표 한 줄평 궁금합니다. 전 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고생하셨네요. 이제 한 줄 평으로 하자면은 이제 안 본 눈 삽니다입니다. 안 본 눈을 사고 싶은데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두 가지가 총량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전혜연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화가 늘어났고 또 저처럼 이제 뉴스를 봐야 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인내심이 많이 늘어났다. 전 어제 인내심을 더 늘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한마디만 붙이면 그 백운계 정어리 TV에서 이걸 즉석에서 분석하는 것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런데도 너무 많은 분들이 막 열광해 주시고 패널님들 하는 거 보면서 와, 이 백운계 정어리 TV, 백운계 정치일번지 대단한다 생각이 들었고 이분들을 모셔서 질문을 하게 했어야 된다. 기자회견 할 때. 그런 좀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자랑을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제 입으로 계속하는 게 좀 쑥스러웠거든요. 아니, 이분들을 모셔놓고 대통령에게 질문을 하게 했어야 됐다. 그게 더 국민들이 속이 시원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화가 난다. 졸렸다. 안 붙는 삽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저는 좀 걱정이 됐어요. 이제 저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라를 맡기고 이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연 저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고 갈 능력이 있는가 그런 생각 걱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정말 저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가 그런 걱정까지 좀 들었는데 신은규 대표 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 약간은 의도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통령의 그런 뭐 능력의 무능함에 그런 것들이 다 여과 없이 드러났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전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많이 기다려왔던 기자회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연히 준비도 좀 하고 총선 대패 이후에 국민들께 어떻게 보면 생중계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순간이고 또 기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뭐 기자들의 질문 수준도 저는 매우 좀 실망스러웠지만은 대통령의 전반적인 인식 그리고 전반적인 앞으로의 향후 구상이나 이런 걸 들어봤을 때에는 아,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저도 참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 자체가 앞으로 이 남은 3년을 어떻게 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은 왜 그걸 더 버텨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납득하기에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운 그런 기자회견이었기 때문에 참 저도 걱정을 많이 했던 걱정이 늘어났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 당내 후보 경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후보 간 토론이 있었는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희룡 당시 후보하고 윤 대통령하고 1대1 토론이 있었어요. 그럴 때 굉장히 추상적인 내용에 대해서 막 두 사람이 얘기만 하다가 왜냐면은 그때부터 사실은 원희룡 후보는 윤 대통령한테 사실상 아부하듯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토론을 마치고 걸어 나올 때 거기에 앉아있던 사람이 윤 대통령이 한 발언을 저한테 전해줬어요.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토론은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 그걸 보면서 경악했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 토론을 정말 잘했다고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토론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너무 놀랬다 얘기를 저한테 전해주던데요. 어제 기자회견은요. 제가 볼 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어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참모들도 최선을 다해서 윤 대통령이 어찌됐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되 여러 장치를 심어가지고 불편한 질문을 안 받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자회견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선을 다했다는 수준이 요만큼이다. 이렇게 인식하면 될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저는 어제 굉장히 대통령의 용어가 조작에 가깝다라는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협치를 포기하지 않겠다였거든요. 누가 보면 대통령실에서 야당에게 협치를 끊임없이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야당이 안 했어. 그런데 우리 대통령실은 계속 할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아주 나쁜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계속 영수회담 하자 야당 만나야 된다라고 수차례 요구를 해서 이번에 영수회담이 된 건데 마치 대통령실이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뭔가 회담이 된 듯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만약에 야당이 본인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본인들의 노력에 대해서 뭔가 야당이 협치를 거듭하는 듯한 이런 용어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정말로 대통령이 협치를 하려는 노력이 있으면 용어 하나하나 신중해야 되고요. 특히나 야당이 요구했던 법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한번 만난 걸 가지고 자화자찬하고 이렇게 조작에 가까운 용어 쓰면 안 된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네요. 저도 그 협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듣기 불편한 게요. 그 문재인 정권 때 김성태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받으라고 하면서 단식까지 했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정의를 구현하고 사법의 영역을 다루는데 타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다는 거는 정의를 갖다가 거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도 밥을 굶어가면서 국회 앞에서 이 턱을 맞아가면서 그 드루킹 특검법을 얻어낸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도 만약에 문재인 정권에서 뭐 그럴 일은 없지만은 타협하자 했으면 타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이체 양명주라는 이 특검들이 많이 걸려 있는데 이건 협치의 산물이 아닌 겁니다. 받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거기 때문에 자꾸 이런 국면을 협치로 둔갑시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3번 특검이 있다고 그러는데 전부 여야 합의로 이루어졌다. 특검은 다 여야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언어도단이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권력,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나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특검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수용을 해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용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에 특검을 했다는 뜻은.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수용하고 대통령이 수용했다는 뜻을 얘기하는 건데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특검은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나는 내 고집대로 갈 거야. 근데 여야 합의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니까 특검은 도입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논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세 분이 뒤늦게 막 발동이 좀 걸리셨는데 애청자님들 좀 소개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무공님, 어제 한 말 오늘 다시 물어보면 뭔 말 했는지 모를걸요. 나라 망하게 생겼습니다. 1분기 재정적자가 벌써 75조라니 헉. 지우아빠 헨리님, 대통령실에는 한국어를 한국어로 통역을 해주는 통역사가 분명 필요합니다. 이은주님, 오불관은 마이동풍, 동문서답, 독불장군, 또옹고집, 어의상실 사자성어로 아주 쭉 해주셨네요. 그러면서 인내심이 늘어나지는 않고 인내심 시험은 확실히 했습니다 그러셨는데 부산 이대희님, 한자로 좀! 갯바위님, 똥밟은 기분. 장수진님,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 나고 가래찜 퇴퇴. 뭐야 뭐님, 혼자 봤으면 아마 미쳤을 거예요. 댓글도 쓰고 하면서 함께 했으니까 다행히 오늘도 살아있는 거죠. 감사드립니다. 아, 참 보면서 정말 걱정하는 분이 저 하나만 아니었다는 것이 참 다행입니다. 예, 솔마님. 하루 종일 화나고 기분 다운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랑 함께 그런 기분 풉시다. 정말 아나하임님 기자회견 안 본 사람이 승자입니다 하셨는데 국민들을 왜 이렇게 화나게 합니까? 테리오스님 슈퍼챗을 10만 원이나 보내주셨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보내주시면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자회견 내용도 하나하나 좀 저희가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어제 다루지 못했던 것들 몇 가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자회견 형식 관련인데요. 어제 기자회견 질문을 원래 좀 자유롭게 하고 뭐 주제도 정하지 않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던가요? 그래서 누구를 지명하나 하고 봤는데 역시 대변인이 지명을 하더라고요. 기자회견, 대통령 기자회견 여러분 미국도 많이 보지만 대변인 옆에 서 있고 지명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아, 뭐 이렇게 이렇게 하지. 근데 지난번에 이재명 부대변인인가요? 그 나중에 뭐 그런 얘기를 실토를 하던데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역시 대변인이 이렇게 지명을 하고 이런 사진이 등장했어요. 준비를 딱 해놓은 거예요. 한번 봅시다. 오른쪽에 사진이 있네요. 저 무슨 사진일까요? 김성한 평론가 혹시 저 봤어요, 순서 다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생방으로 보면서 저거 스쳐 지나가는 거 저 봤거든요. 네. 아 미리 다 누구한테 질문 던질지 대략 정리하고 나왔구나 이 생각을 저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질문 기회를 부여하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기자들은 다 저요저요 하고 있는데 누구를 질문을 줄지 대략 구성하고 나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기자 사진하고 그 기자 매체하고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어느 정도 틀을 잡고 나와가지고 지목을 해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질의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그 기자회견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참모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그런데다가 뭐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정치 질문 끝나고 난 다음에 외교 문제 들어가니까 전부 외신 기자한테만 질문 주고 경제 문제 들어가니까 다 친기업, 기업한테 다 기울어져 있는 경제신문. 얼마나 보수적이에요. 경제신문한테만 질문 기회 주고. 다 그런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정치 질문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기자들한테 지목해가지고 질문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이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그렇게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 아니야? 전 정부도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때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해할 질문들이 막 쏟아지기도 했었고 제가 하는 한 기자는 언제 질문을 누구한테 할지 모르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인형을 가지고 들어가서 인형을 막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게 이상하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인형을 제가 그 전날 갖다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동계올림픽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짜고 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기자회견이라고 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보이는 이런 기이한 모습 때문에 국경 없는 기자에서 언론 자유 지수와 관련해 한국이 62위밖에 안 나온 겁니다. 이런 점 좀 제가 보충 설명 드립니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를 제일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자유로운 기자회견 하겠다. 또 이번에도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건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짜고 치는 것처럼 됐는데 어느 시험도요? 시험 보는 학생이 문제를 골라서 보는 시험은 없습니다. 그냥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고 무작위로 출제자가 내는 걸 학생은 가서 푸는 거지 본인이 아는 문제만 풀고 오는 게 그게 무슨 시험입니까? 그럼 저기도 자유로운 기자회견이라면은 언론인들이 자유롭게 선정되고 자유로운 질문으로 해야 자유로운 기자회견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그 로또 추첨할 때 이렇게 번호 돌리는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언론사들 쫙 넣고 공 나오는 데에서 그냥 기자회견 하도록 해야 공정하고 그게 자유로운 거 아닙니까? 저렇게 그 대변인이 지정권을 가지면서 사진 대문짝만하게 박아가지고 얼굴 본 사람만 이렇게 지정하는 모습은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거 장난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요. 그 명오님이 박정희 시대에 이러셨는데 실제로 뭐 그전에는 그랬어요. 기자들하고 사전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조율을 해가지고 질문 미리 정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언제적입니까? 근데
옛날에 유명한 MBC 앵커 하셨던 이등열 앵커라는 분이 네. 계신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참 좋은 질문입니다예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박정희 때 이제 청와대를 출입했던 기자였는데 기자회견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변인이 불러가지고 이 기자님은 질문을 이거를 좀 해주세요 라면서 질문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손을 들고 질문 딱 하니까 뭐라고 뭐라고 하니까 아,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답변을 한 거예요. 아, 어제예요. 전부 질문이 20개가 나왔어요. 정치가 9개, 외교가 4개, 경제가 4개, 사회가 3개 그랬는데 그 질문 20개를 이렇게 나눠가면서 기자들을 지정을 했는데 일단 외교 부문은 4개가 있는데 로이터, AFP, 니케이, BBC 이렇게 외국 기자한테만 기회를 준 거예요. 아니 우리 국내 기자들은 외교 문제 질문 하면 안 됩니까? 또 경제는 경제지만 준 거예요. 이걸 다 이렇게 배정을 미리 한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막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안 되죠. 가장 문제가 뭐냐면 MBC한테 기회를 안 준 겁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왜 어제 기자회견을 하냐? 왜 했냐? 라고 묻는다면 그 기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라고 해야 제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였겠습니까? 만약에 그래서 뭐 제가 못 가겠지만 안 가고 뭐 안 가지만 제가 참모라면 MBC부터 질문 줍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제가 대통령이라면 야 왜 MBC 뺐어? 아 뭐 MBC 뭐 좋은 얘기 나오겠습니까? 야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바뀌겠다고 하는 기자회견인데 MBC를 넣든지 맨 앞에다가 넣어야 바뀐 것을 알지 너네들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랑 일하냐 이래야 정상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양이 됐습니까? 오늘도 지지율이 지금 완전히 역대 대통령 가운데 꼴등을 했던데 그건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MBC 기자랑 거기 이기정 비서관이랑 말다툼하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도어스태핑 끝나버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야 외국 갈 때 저 비행기 태우지도 마. 그래놓고 무슨 자유를 얘기한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소통 제로가 딱 돼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엄정한 심판이 내려졌고 그걸 바꿔보겠다고 그리고 바뀌겠다고 바뀐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기자회견이면 그 바뀐 것을 보여주는 그 찬스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기자회견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다. 이 기회를 살리면 국민들이 다시 한번 뭔가 여지를 주겠지만 이번 기자회견마저도 당신이 실패한다면 국민은 완전히 기대를 접을 거다. 저는 어제 기자회견이 윤석열 대통령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MBC 기자 참석 안 했습니까? 손 안 들었습니까? 열심히 들었대요. 어제 MBC 뉴스데스크 보니까 그 기자가 출연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보신 분들 위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대통령실 취재하는 강현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회견 어땠는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도 오늘 회견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몇 개의 언론사가 들어가 있었나요? 오늘 이제 150개 내외신 언론사에서 각사 한 명씩 들어가 있었고요. MBC에서는 네.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 기자는 오늘 질문 안 하던데? 안 한 게 아니고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손은 들었습니까? 네, 그 보셨겠지만 김수경 대변인께서 그 질문자를 지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손을 들었지만 MBC를 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손을 드는 장면이 좀 보이실 텐데요. 네, 들었고. 공교롭게도 제 옆에 있는 기자 두 명은 질문할 기회를 얻었지만 네. 저를 지목하지는 않았는데요. 네. 지상파 3사 중에서는 KBS, SBS가 질문을 했지만 MBC만 기회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네. 대변인의 이렇다 할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와의 관계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보수색채가 강한 언론사 중에서는 조선일보, TV조선, 중앙일보가 질문을 했고요. 네. 진보성향 언론 중에서는 한겨레신문이 유일하게 기회를 얻었습니다. 특이하게도 경제 분야는 경제지 세 곳이, 외교 분야는 외신 네 곳이 질문했는데 대통령실은 매체별 성격을 고려해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질문은 못했지만 강 기자도 질문 미리 준비를 했죠. 뭘 물어보려고 했습니까? 네,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이른바 대통령의 경로설이죠. 그리고 작년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쯤 이종석 국방장관과 대통령실의 통화 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언제 알았고 어떻게 처분했는지 이런 걸 좀 물어보려 했습니다. 네.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언론 장악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는 건데요. 언론사에 대한 잇따른 압수수색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그 심의위원회의 표적검사 등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MBC에게 질문 기회를 줄지가 초미의 관심사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자, 다 짜놓고 그렇게 지정하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답을 못 듣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안 바뀐다라는 게 여기서도 확실히 나오는 게, 총선 참패한 이후에 이제 정치하겠다, 이제 민심 듣겠다 뭐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민심은 듣고 정치는 하겠다라는 분이 너무 속이 좁아가지고 그 사감이 다 섞여서 본인이 그동안에 불편한 소리 했거나 관계가 어색한 데는 다 빼버린 겁니다. 그 지상파에서는 MBC가 빠졌고요. 보수 언론 조중동 중에서는 동아일보가 그래도 쓴소리 많이 하거든요. 어제 또 공교롭게 동아일보만 빠졌습니다. 그리고 진보적 색채 언론에서도 경향신문이 뭐 아주 강력하게 올바른 소리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상하게 경향만 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를 사지 않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이런 위기 국면에서는 아, 쓴소리 더 듣겠다. 그 동아일보, 경향신문, MBC한테 오히려 질문을 더 주면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나 이제 정치할 거야 라는 시그널을 보여줘야 아, 대통령이 이제 정신 좀 차렸나 보다. 말과 행동이 좀 같아지려고 하네 라는 이미지라도 줄 수 있는데 그냥 뭐 그동안에 친우호적인 언론사들하고만 하다 보니까 이거 거의 뭐 소꿉장난 아니냐. 전 이런 비판을 또 직면했다. 전 정무적으로 매우 안 좋았던 어제의 기자회견이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네, 그 오늘 그래가지고 제가 아침에 동아일보를 보면서 느꼈는데요. 동아일보가 지면이 굉장히 불편해요. 오늘 아침에. 네, 굉장히 네. 조선하고 중앙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 옮기는 데 치중했던 반면에 동아일보는 발언한 그 하나의 이슈, 주제마다 왜 이 발언이 문제가 있는지를 다 뒤에다 붙여놨어요. 붙여놓고 그리고 따로 기사를 하나 뽑아가지고 VIP 경로설 묻자, 윤 엉뚱한 답변, 비선 논란 질문 없어. 그래서 질문이 제대로 안 나왔다는 거 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뤄지지 않은 내용까지 전부 다 쫙 하고 기사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기자 출신이니까 조금 담화를 예전에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각 언론사에서 여성 기자 한 명씩을 초청해서 당시 영분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오찬하며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오찬하며 대화하기 전에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자님들 불편한 질문 조금 안 하시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안 할 기자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우리는 하겠다라는 말을 그냥 안 하고 있다가 점심을 먹으면서 불편한 질문을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계속한 거예요. 그렇게 했어도 대변인이 저지를 하려고 하니까 기자들이 아 왜 질문하는데 저지해요. 우리가 그냥 밥 먹으러 왔습니까? 하고 그냥 질문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명박 정부가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형편없는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문제 있는 곳이 윤석열 정부라는 겁니까? 민주주의가 시대가 갈수록 발전해야지 어떻게 더 후퇴하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에 심지어 보수지가 보기에도 참 한심하다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신영규 변호사님 너무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 연설문이라든가 회견문을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자유라고 하고 거의 1,000번이 넘게 언급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질문할 기회조차 나오지 않았다라는 이 논란이 제기되는 걸 놓고 과연 앞으로 자유라는 말을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보면서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상부님, 아이고 기자님 가면을 쓰고 들어가셨어야죠 그러셨는데 방금 전에 MBC 그 기자 얘기 중에 정말 가슴 아픈 대목이 그겁니다. 언론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기자회견 아닙니까? 기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있는데 지금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질문하는 기자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계신데 유명한 법원이 있지요. 법원 그러니까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또는 법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언론 자유, 언론 자유 위에 잠자는 언론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서에도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에 버려져서 밟혀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비슷한 맥락인데 언론이 언론의 사명을 못하면요. 그 언론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아마 국민들께서 먼저 그런 언론들을 심판하고 버릴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 좀 언론인들 좀 자성을 좀 촉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기자회견은 기자들도 욕을 먹어도 싼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외국 기자가 보고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안 하지? 궁금했다는 거 아닙니까? BBC 기자, BBC 한국 특파원이죠. 서울 특파원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What was the atmosphere like? What kind of impression did you get? There were a lot of questions that weren't directly answered. He answered them all very, very loosely in quite a safe way. So something that I did want to ask was about media freedom here. There have been a couple of reports or study surveys that have shown that under his leadership, press freedom in South Korea has declined. And I know that it's something that the domestic press take very seriously and have criticized him for. Mm-hmm. And so I did want to ask him about that, but mm-hmm. I'd hoped that somebody else would do it for me. But no one did. No one did, no. 앞부분에 번역이 조금 그 빠진 부분이 있는데 어라로, 그러니까 질문은 많았지만 들을 말이 없었다.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 왜 언론 탄압에 관한 질문이 없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답변을 뭐 제대로 하지 않고 막연하고 아주 루스하게 했다라는 지적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왜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안 했는지 궁금했다. 김석환 평론가, 그 질문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렇죠. 이것도 조율 과정에서 걸렀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기자들하고 질문 자체를 걸르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질문 기회가 사실은 너무 없다 보니까 중요한 거 질문한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 버린 거 아닌가. 나는 질문 조율 안 했다는 말도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저께 정치 분야에서 9개 있는데 겹친 게 거의 없어요. 거의 뭐 김건희, 최상병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건 있잖아요. 그건 다 나오긴 나왔어요. 아, 질문이. 그런데 그렇죠. 네. 겹치지 않았어요. 겹치지 않았다는 것은 뭐 기자들이 그렇게 순발력 있게 내가 최상병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해버렸네. 나는 다른 거 해야지. 이렇게 준비했을 것 같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요. 다 나가 죽어야죠. 다 죽어야죠. 기자재 그만둬야죠. 진짜 기레기인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 출입이라고 해서 안전하게 대통령실 출입하고 잘 나간다고 소위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서 불편한 거 대통령한테 질문하면 앞으로 취재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적당히 미리 사전 취재 대통령실에서 참모들이 할 때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답변한 기자들이 있다고 하면 이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상 질문지 다 뽑아놓고 어느 기자가 대략 어떻게 질문한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진짜 이번에도 그랬다고 하면 진짜 기레기들입니다. 기자질 그만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기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거 정말 아쉽다고 지금 외신 기자도 얘기를 하잖아요. 또 한국의 언론 상황 굉장히 심각하다고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도 지금 취재하고 자기가 기사 쓸 때마다 지금 내부 검열을 스스로 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나는 해당이 안 된다 하더라도 MBC가 해당이 되고 뭐 다른 매체가 해당이 된다고 하면 기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연대의식을 갖고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 돌아오는 화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태하게 생각해서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기자가 있었다고 하면 최소한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정도 중견 기자 가까운 정도가 돼야 대통령실 출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하면 당장 기자 때려쳐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도 이거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리는데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기자들에게. 뭐 대통령한테 기대가 없으니까 별로 기대는 안 했지만요. 저런 식으로 기자 업무를 할 거면은 그 기자 정신이라는 말이 너무 무색해지지 않습니까? 그 중견 기자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처신할 거면은요. 그냥 사표 쓰고 대통령실 행정관 취직하세요.
아니면은 장제원 의원 만나가지고 국민의힘 안에서 당직을 받든지, 아니면은 다음 지방선거를 차라리 준비하는 게 낫지. 저런 식으로 와가지고 짜고 치는 고스톱의 한 도구로 쓰이면서 마치 기자라는 그 언론인의 사명과 언론인의 그 자본을 이용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국민들 앞에 속이려고 드는 거는 매우 나쁜 짓입니다. 제가 아유, 기자 출신으로서 참 말하면서 참담함을 느끼는데. 아니, 저도 신인규 대표님 네. 말씀하시는데 막 제가 막 얼굴이 제가 다 얼굴이 화끈화끈합니다. 근데 제가 그 예전에 이회창 후보 담당 기자일 때 있었던 굉장히 좀 떠들썩한 일이 있었는데, 이회창 후보를 비판하는 기사를 쓴 다음 날 비행기를 타고 지방으로 나갔지 기자들이 취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양 관계자가 비행기 앞에 있는 신문을 보고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뛰쳐 들어와가지고, 아니 전혜영 기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선거 얼마나 남았다고 이런 비판 기사 써요. 자꾸 이러면 비행기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때 1년차 기자라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만 해도 당황해서 말을 못했는데, 제 주변에 앉아있던 다른 회사의 정치부 기자들이 일어나서 비행기 출발시키지 마. 우리 다 내릴 거야. 기자가 비판 기사 쓰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해? 기자들을 뭘로 보고 이럽니까? 저는 그때 사실 굉장히 감동했거든요. 그리고 기자가 비판 기사 쓰는 거 당연해. 잘했어. 그 선배들의 말을 믿고 좀 뛰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너무 좀 참담했던 게, 신인규 기자 말씀처럼 청와대 기자면 국민을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날카롭게 질문하고, 그리고 사실은 예전에 MBC 기자한테 전용기 탄핵 만회 할 때 다 같이 연대해서 그래? 우리 한 명도 안 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어땠을까? 오히려 군사독재 시절이라던가 몇십 년 전 그 이회창 총재 시절보다도 더 못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부끄럽고, 신인규 기자님이 막 얘기하는데 제가 다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네, 예. 그 김수경 대변인이 기자 출신이에요. 2000년에 물론 동아일보가 좀 자주 인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2000년에 동아일보 입사해서 2004년에 그만뒀다고 하거든요. 그다음에 네,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고 하고, 그리고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통일연구원 부연구원을 하고 그랬는데요. 이 후일담도 제가 좀 들었는데, 유튜브에 같이 출연했었던 보수 인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출연을 했는데 민주당 성향이 너무 강해서 자기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통일비서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때 아마 대통령이 유튜브 보고 인사를 했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몇 명 있었습니다. 유튜브 네. 출신들. 그 중에 한 명일 거다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민주당 성향 인사라고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보수 인사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인사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난데없이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통일비서관으로 임명하는 거 보면서 도저히 납득을 자신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다음에 통일비서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대변인실로 와가지고 대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변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이제 등장해가지고 하는 걸 보면서 이거 뭐라 그럴까? 기자 마인드나 뭐 이런 것에 관한 것들에 대한 생각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인사를 낼 때 이런 방식으로 인사를 낸 결과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 갑자기 드네요. 참고로 유튜브 출신이 통일부 장관도 있고요. 그리고 김수경 씨도 그렇고 그 인재개발원장도 인재개발원장. 유튜버입니다. 그때 같이 얘기가 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김수경 대변인이. 물망초님이요. 백운기 앵커님께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앵커님, 대한민국의 기자라고 하는 직업군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가요? 진정? 진짜로 기자들 왜 그래요? 이건 기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앵커님께 묻고 싶습니다. 물망초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작두도령님, 말만 번지르르 하고 결국은 기자 밑장 빼기로. 장난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가는 거 안 배웠냐? 뭐야, 뭐님, 아는 문제 풀었는데도 틀리냐? 괜히 구수가 아니군요. 하늘호수님, 대통령실이 준비시킨 질문을 기자들이 읽어주고, 대통령이 질문에 상관없이 혼자 자유롭게 떠들어대면, 이건 사담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부산이대이님은 이런 지적해 주셨어요. 언론 자유 지수는 정부와 기자가 같이 만든 순입니다. 언론 62% 죽었습니다. 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마리아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딸 아이가 일본에서 공부 중인데 물가가 올랐다며 7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25만 원 가지고 정부가 난리치는 거 보면서 너무 슬프고 부끄럽다고 합니다. 예. 단풍짜장님 5만 원 슈퍼챗 함께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어제 기자회견 내용도 그렇지만 형식도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뭐하러 했습니까? 그럴 거면 나는 바뀌지 않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면 성공했습니다. 그래, 바뀌지 않았다 어쩔래? 그래? 한번 봅시다. 그렇게 안 바뀌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건요. 제가 몇 차례 좀 지적했습니다만 어제 기자들과 일문일답하기 전에 집무실에 앉아서 몇 분입니까? 17분인가? 22분 대국민 보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자화자찬한 건데 거기서 두 가지를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브리핑룸에 와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기가 그동안 했던 취적을 굳이 소개하고 싶으면 뭐 차트를 준비한다든지 무슨 자료를 준비해서 해야지.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딱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국민들 앞에 그 앞에 누구 앉아있지도 않아요. 화면에다 대고 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놓고 그 시작이 뭡니까 그게? 국민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그거는 아직도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아주 옛날 그 권위주의 시대에 빠져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뭐 워낙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정말 참을 수 없는 거. 그 앞에 있는 명패, The Buck Stops Here, 미국 가서 받아왔다는 거. 왜 그거를 거기다 놔둡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디 미국 지금 식민지 총독입니까? 나 참 부끄러워서 말이죠. 아니 기념으로 받았으면 어디 뒤에다 그냥 전시를 해놓, 뭐 정리를 해놓든지 책상 서랍에다 놔두고 가끔 쳐다보든지. 아니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 앞에 왜 미국 대통령 그게 있냐고요. 나 참 그거 볼 때마다 참 부끄럽고 화나고 성질나고 말이죠. 어제 잠깐 한번 봅시다. 여러분 나만 성질나면 안 되니까. 출산 가구들의 주거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실효적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 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예, 피디님 감사합니다. 배려해 주셔서. 아니, 신인규 대표님. 왜 저걸 그 앞에다 둬요? 우리나라가 미국 식민지입니까? 근데 저는 어제 저 형식 자체가 너무 이상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그 The Buck Stops Here라는 무한 책임을 상징하는 글귀인데 무한 책임 안 지면서 앞에다가 놓고 했다라는 것은 무슨 뭐 반성문을 쓰려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굉장히 의아스러웠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혹시 뭐 대인기피증이 생겼나?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왜 기자회견장에 가서 읽지 않고 왜 그걸 화면으로 먼저 읽고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으로 내려가는 이런 엉뚱한 형태의 모습을 취했다라는 것은 뭐 비판을 그냥 자초하는 연출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저는 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대통령이 거의 그 딥페이크 영상처럼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경직된 상태로 연설문을 그냥 읽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용도 없길래 무슨 국어 발음 연습하나 뭐 이런 생각이 어제 좀 들면서 저런 행동을 왜 할까? 그리고 내용도 국무회의에서 읽었던 그 잘했는데 촘촘하게 못 알렸다. 그거랑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 저런 하나만한 행동을 왜 하는지 그 20분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전 의도한 거죠. 대통령은 나야.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그 사실 이게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관통하는 게 그거잖아요. 난 변하지 않아. 난 지금까지 잘했어. 국정 방향은 계속 오라. 그래서 소통이 조금 부족했을 뿐이야.
그거 보완하면은 나는 얼마든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착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권에서 뭐 지금 이번에 만약에 걱정을 했다고 하면 192석이라는 의석을 가져갔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탄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국민들 앞에 나설 때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국정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걸 일부러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국민들한테 자기가 그걸 발표하고 이러는 게 자기한테는 굉장히 절실했을 수도 있고 그거를 과시하는 자리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욕심도 있었을 것 같아요. 미국도 언제적 트루먼이야 하고 거기다 안 놔둘 것 같아요. 좋은 말기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저 글귀를 보면서 참 참담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그렇게 대통령님 한 번만 만나주십시오. 한 번만 우리 얘기를 들어주셨을 때 또 대통령이 저거 받은 거 계속 자랑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렇게 본인 책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인의 가족들과 관련된 부분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고집을 버리지 않고 국민의 뜻과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논란 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그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책임을 지고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앞뒤 행보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 광고 중에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가 아니라 앞뒤가 전혀 다른 윤석열 대통령 이런 노래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준입니다. 그렇죠. 어제 하나만 더 이상한 거 발견한 게 저 대통령 집무실 아닙니까? 365일 저기서 아마 일 보고 결제하고 할 텐데 어떻게 서류가 종이 한 장도 없습니다. 저는 무슨 입주 들어온 줄 알았어요. 완전히 무슨 새 것처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야 배우자도 책을 싫어해가지고 그 책 선물 받은 거 김영삼 대통령 직인 찍혀있는 것도 버리더니 그래요. 그 결제 서류 다 어디다 갖다 버렸나? 재활용센터 어디다 버렸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책상이요. 먼지 하나 없이 완전히 깨끗했습니다. 저는 저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국정 운영의 공백지, 백지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그 보도 봤는데 정말 웃긴 게 양주는 챙겨가고 책은 버린 거 아니에요. 화장품도 챙겨 바르고. 네. 아니 근데 전직 대통령님이 그래도 사인까지 해서 줬는데 이순자가 그거 참 그래놓고 찰리 멍게님 선물 받은 거라고 선글라스 계속 쓰고 다니는 놈인데 뭘 바랍니까? 정어리 절찬님 모집중님 선글라스 안 쓴 걸 위안으로 삼읍시다. 참읍시다. 김부길님 똥도 미제가 좋다는 사고방식입니다. 파락군 일진 출신님 슈퍼챗 보내시면서 조선시대 명나라 황제 칙서 떠받드는 방식입니다. 아이고 참 저는 어제 그거 보면서 막 제가 얼굴이 다 화끈거렸어요. 아 그거 좀 제발 좀 치워요. 아이고 그 아, 그 자존심도 없나? 그걸 아니 뭐 저기 있죠. 뭐 기념한 데다가 놔두면 되지. 그걸 왜 앞에다가 전광명님 우리나라 김구 선생 문구나 안중근 신채호 얼마나 많습니까? 도대체 그러네요.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아 그래요. 한글도 있고 한자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굳이 영어만 저렇게 의존하는 것도 좀 약간 미국에 대해서 뭔가 좀 로망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대주의적 사고방식 너무 비슷한 거 확실히 있어요. 네. 일본에 대해서도 갖고 웬만하면 있잖아요. 웬만하면 영어로 하려고 그래 뭐. 맞아요. 엊그저께도 아니, 영어만 단어만 나오면 혀가 막 이렇게 엊그저께도 하더라고, 뭐 어제도. 이렇게 그 수석인가 누구 소개한데 아 프레스 서비스 해야지 뭐 그래서 옛날에 그 아린지라고 그 아린지 발음했던 아린지했던 그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아이고 참 뭐뭐하고 자빠졌네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나하고 한번 영어로 대화해 볼까요? 하여튼 그 뭐랄까요. 그렇게 하면 보수층이 자기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미 미국에 대한 관점이나 이게 한국의 보수한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미 동맹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가장 큰 차별점을 그러니까 학계에서도 연구한 걸 보면 한미동맹이 1순위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인식이 제일 먼저 꼭대기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기준에서 아마 일부러라도 그런 장치들을 넣은 만약에 영민하다면
뭐 넣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물론 한미동맹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와 관련해서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국익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거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뒤통수 맞고 맨날 한미동맹 강조하더니 정작 미국의 경제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나도 캐치하는 게 없다라고 당시에 심지어 경제지 보수지까지 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의 주장이 잘 관철되었다, 국익을 지켰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미동맹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얻어낼 건 얻어내야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걸 못하고 있는 거고요. 한일 관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과받을 것은 사과받고 특히 기업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가 부당한 움직임이 있다면 우리 정부는 그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일본 내에서의 네이버와 또 라인 사태를 보면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 손 놓고 있다라는 비판을 지금 자초하고 있거든요. 외교를 왜 잘해야 되는 겁니까? 국익을 지키고 우리 국민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은 결국 사대주의자라는 비판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지금 된 겁니다. 어제 그래서 기자한테 질문 안 받은 거예요. 그 질문 안 나왔죠. 그 질문 사실은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본이 네이버 그 저 라인 지분이 억지로 사실 뺏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국내 기자들한테 질문을 못하는 데다가 일본 기자가 그걸 질문할 수가 없잖아요. 자국에 오히려 이익에 침해되는 질문을 못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못 받는 거예요. 질문을 할 수도 없고. 그 질문 사실 꼭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아 정말... 바뀌지 않는 대통령 한 가지 더 짚어보고 여론조사 나온 것도 한번 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보스 형님 TV 정말 재치 있으세요. 차라리 정어리 TV 구독이라고 쓰든지. 뭐 그러면 제가 뭐 봐주죠. 뭐 영어로 된 거 그거 캐캐 묵은 거 1960년대죠. 투르만 때면. 그것보다는 정어리 TV 구독, 뭐 강추, 요망, 명령, 뭐 이런 거 하든지 뭘 아니면 그런... 잘못했어요 이렇게 쓰고 잘못했어. 아니 그러면 귀엽게라도 어떻게 좀 넘어가죠.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네. 내가 이따가 따져보겠지만 어제 처음으로 뭐 사과했다 뭐 그렇게들 보수 매체들이 써주기 바쁘던데 그건 두 가지 점에서 틀렸어요. 사과하지 않았어요. 어제 처음으로. 무슨 얘기냐.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사과를 드리고 있다. ING죠. 그 언제 사과했단 얘기네. 언제 했는지 궁금하고. 옛날 했어요. 개사과. 개사진에다가 사과해가지고 야 받을란 받아라 이런 식으로 개사과 한번 한 적 있어요. 그러면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했다면 그 전에 사과를 했다는 건데 처음으로 사과했다고 써주는 언론은 뭐냐고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오늘요, 방금 전에 속보가 떴던데 시민사회 수석을 또 이제 지명을 했더라고요. 정광삼. 저는 민정수석 부활한다고 그래서 시민사회 수석실이 이제 없어질까 생각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민정수석실 왜 만든다고 그랬어요? 민심 청취라고 그랬잖아요. 전 의원 대변인 제가 객관식으로 한번 문제를 해볼게요. 긴장이 좀 됩니다. 객관식인데요. 뭐 네. 주관식도 아니고. 네. 다음 중 민심 청취를 위한 기관이 아닐 것 같은 곳은 1. 시민사회수석 2. 홍보수석 3. 정무수석 4. 민정수석 하나 고른다면 어딜 것 같아요? 4번? 그나마 민정 아니에요. 민정은 왠지 사정 뭐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 시민사회수석이라고 하는 데가 뭐예요? 시민들 만나고 사회단체 만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습니다. 그럼 그게 민심 청취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홍보수석이 뭐예요? 홍보라는 거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PR 어? PR 거 피하고 알릴 거 알리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민심 듣는 거 아니에요? 정무수석 정치권의 여론 청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민심 청취인데 그거 하라고 시민사회수석 만들어놨을 텐데
무슨 민심 청취한다고 민정수석을 만든다. 이게 나는 그러면 시민사회수석을 정리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권의 기조랑 맞아서 그렇습니다. 그 양두구육이라고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듯이 민정수석 간판을 걸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지금 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양두구육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그리고 민정수석이 정말 민심을 듣기 위한 자리로서 부활을 시켰다라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임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법무부 차관 출신, 검사 출신을 하고서는 민심을 듣겠다 이러니까 앞뒤가 전혀 다른 윤석열 대통령이란 말이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기존 정부에서도 시민사회수석을 언론인 출신이 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주로 반대되는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어요. 제가 시민사회 수석이라든가 시민사회 수석과 일하는 분들 만나면 물밑으로 야당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뭐 환경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시민단체를 찾아가서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의견을 듣고 또 시민사회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저 사람은 그래도 말이 통하겠지라는 사람을 임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글쎄요. 정광산 시민수석, 시민소통 관련한 업무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고 다시 복귀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 국민의힘의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과연 시민사회 쓴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고요. 또 하나 이런 수석실 물론 굳이 부활시키거나 임명하지 않더라도 여론조사에 다 나와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한 특검 해야 된다. 최성박 관련한 특검 해야 된다는 거 여론조사 계속 발표됐습니다. 대부분이 거의 70% 수준으로 해야 된다. 찬성 여론이 많았는데 그건 민심이 아닙니까? 그거 다 조작이에요? 그 많은 여론조사 기관이 조작한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미 나와 있는 민심을 잘 좀 수용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임명해야지 진정성이 있는 거지 본인 말 잘 듣고 뭔가 사정기관 동원해서 다시 한번 야당을 옥죄거나 수사를 통해서 전국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보이는 행동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인사를 보면서 친이계에서 친박계로 저는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인상을 받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기존의 정무수석은 한호섭이라고 MB쪽 MB층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을 중심으로 친이계들이 득세하다가 이번에 총선에서 대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비서실장의 정진석 비서실장이 들어가니까 이분은 친이 친박과 연계가 다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간 김주현 수석도 박근혜 정부 때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고 이분이 법무부 차관까지 박근혜 정부 때 지냈던 분이고요. 지금 들어간 이 정광삼 이분도 박근혜 정부 때 인수위부터 들어가가지고 춘추관장까지 했던 친박 인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친이계로 써가지고 보수가 안 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는 정진석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야 이번에 친박계 한번 좀 써보자. 근데 문제는요. 친박계가 민심 소통을 제일 못해가지고 탄핵까지 당했는데 그분들 데려다가 또 민심 듣겠다라고 하니까 이건 뭐 탄핵을 당한 그 노하우를 갖다가 또 이식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지금 잘못된 길로 전 가고 있다. 친박의 부활로 전 해석을 합니다. 지우아빠 헨리님이요. 스위스에 현지인 친구가 있는데 며칠 전 그 친구에게 말 많은 라인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는데요. 스위스 언론에 한국 대통령 기사가 떴는데 내용이 이해할 수 없는 무능한 코리안 프레지던트 한국은 후퇴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전해주면서 제게 이게 맞아? 한국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안타까워하기에 그 사람은 한국인이 아니야 라고 농담했지만 너무 창피했습니다. 김영일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배궁기 선생님, 전예현님, 김성한 평론가님, 신인규 변호사님 수고 많으시네요. 윤통 제가 영어로 얘기할게요. 드라이업 그러셨는데 드라이업 뭐 고갈되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샷업 그런 뭐 닥쳐 그런 표현도 표현으로도 쓰이죠. 김영일님이 어떤 뜻으로 쓰셨는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만 정어리 절찬이 모집 중님 혹시 수석이 그 수석인가 돌 그러셨는데 아니 정말 그건 아니지 않나요? 민심 청취 기능을 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라고 했으면 그 전에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 홍보수석도 있고 시민사회수석도 있었나요? 민정수석이 원래 그 일을 대신했었죠. 있었죠. 국민소통수석이라고 있었죠. 홍보수석을 그렇게 홍보수석을 그렇게 불렀죠. 아 그럼 그게 국민소통이 민심 청취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과거에 제가 아는 바로는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여론 분석까지도 하던 기능으로 뭉쳐있던 때가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민정을 폐지하면서 그 국민의 민심을 듣는 기능을 시민사회수석으로 또 따로 빼는 거라서 네. 좀 직제가 좀 많이 변화는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이 민심 청취를 한다? 글쎄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는데 모든 정보가 민정수석한테 모이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정보기관과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정보가 취합이 되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 정보가 모이는 것.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시중의 여론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대통령한테 직언할 수 있는 자리다. 뭐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민정수석의 더 큰 일은 친인척 관리예요. 친인척 관리인데 지금 윤 대통령은 엉뚱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자꾸 DJ를 파는지 모르겠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 부활할 때도 친인척 관리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민심 청취하겠다고 부활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임기 말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할 때도 사실 그 기능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게 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윤 대통령은 오히려 거꾸로 민심 청취를 위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뭐 정광삼 뭐 비서관 얘기도 나왔지만 그 원래 서울신문 기자 출신이잖아요. 지금 기자 출신들 아까 대변인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어느 신문에는 어떻게 지금 보도하고 있고 어떻게 비판하고 있고 대통령이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그대로 보고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다 말을 안 들으니까 오죽 답답한 보수신문들이 우리가 사설 칼럼을 통해서 그토록 얘기했는데 그 말 안 듣고 이런 거를 사설에다가 쓰겠습니까? 엉뚱한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따라서요. 사실은 자기 방어 기구로 민정수석을 부활했다고 하는 것밖에 달리 사실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JSJJ님 이제는 무기력감이 드네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저질 대통령 쳐다보느라 대다수 국민도 수준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원망하느라. 크림소다님 내 일도 바빠 죽겠는데 국민이 지도자를 걱정하냐고요. 예. 어제 기자회견은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기대마저 접게 만든 그런 기자회견. 바뀌지 않는 대통령의 모습. 다시 확인한 그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역대 대통령 취임 2년 차 중에 꼴찌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 표 이따가 2부에 보면서 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이어가죠. 혹시 뒷고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다 네? 좋아합니다. 고기는 그래요? 오, 아, 왜냐하면 전 그 돼지고기는 비계 맛으로 먹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뒷고기가 비계 같은 것들도 많이 붙어있기도 하고 고기 맛을 즐기기엔 되게 좋거든요. 어제 나오신 분들 세 분은 다 뒷고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맛있는데. 세 분 다 좋아하신다. 오늘 또 써버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세 분께 뒷고기 어디 보자 29,875원 33은 9 쓰겠습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네. 아니, 좋아하시나 그러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달 정돈에서 많이 빠지겠습니다. 뒷고기가 왜 그러면 생긴 말인 줄은 알아요? 그게 그건 잘 모르시죠.
옛날 돼지 잡을 때 돼지 잡는 사람들이 맛있는 부위는 뒤로 싹 빼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부위 이걸 뒷고기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특수 부위만 가지고 만든 뒷고기 세트인데 이거를 또 1 플러스 1 그러니까 500g 한 팩 가격에 한 팩을 더 이렇게 줘서 29,875원이니까 드시면 이런 거는 대박이라고 그러나? 자, 오늘 뭐 이익이죠. 자, 제가 그러면 선물할 테니까 여러분들 맛있게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일님, 그냥 설명해 주셔도 되는데 뭘 또 슈퍼챗을 또 보내셨어요. 인자 공개 어제 100번째 만남 진심으로 허벌나게 축하해요. 그쪽이십니까? 정치 1번지 구독자분들 패널분들 행복들 해보시오. 아까 드라이업은 입 닥쳐요. 예, 셔럽이란 뜻으로 쓰셨군요. 알겠습니다. 김영일님 감사합니다. 셔럽 셔럽 하겠습니다. 갤럽 여론조사 2주에 한 번씩 금요일날 나오는데 오늘 나온 걸 보니까요.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24%로 집계가 됐습니다. 앞전 조사하고 비슷하고요.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67%가 나왔는데 이거는요. 역대 대통령 취임 2년째 직무평가 중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 전에 꼴등이 누구였냐면 노태우였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28%. 그리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37%, 김대중 전 대통령 49%, 노무현 전 대통령 33%, MB 44%, 박근혜 33%, 문재인 전 대통령 47%. 이랬는데 24%. 이것은 취임 2주년 차로는 꼴등입니다. 꼴등. 지지율이 확 떨어져서 놀라서 전화해서 이재명 대표 만났다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아 이제 저것도 이제 무감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시점을 잘 봐야 됩니다. 여론조사가 실시된 시점이 5월 7일에서 9일까지 3일이 기간이 있었는데요. 8일, 9일 도대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었냐. 8일 바로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장모인 최은순 씨가 가석방 결정이 났다가 바로 5월 8일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뉴스 보면서 화가 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9일 대통령 취임 기자회견, 2주년 기자회견이라는 중요한 정치적 일정이 있었는데 이건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부정평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어쨌든 반영이 안 됐을 거예요. 실은 시기적으로. 네, 다만 예. 제가 보기에 부정평가가 67%로 직전 조사에 비해서 2%포인트 올라갔다. 즉 화가 난 민심이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계속 치솟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볼 때 그래프를 잘 보셔라. 그리고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를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긍정 24, 부정 67. 이 정도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느냐. 정말 이 정도면 레임덕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뭐 이제 여론조사 소개하는 것도 뭐 이제 참 큰 더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김석환 평론가님.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왜냐면 갤럽이 5월 첫 주가 없었어요. 예. 2주에 네. 한 번씩 하거든요. 예. 아,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매주마다 나오는데 5월 첫 주에 휴일이 많이 끼어 있기 때문에 휴일이 있어서 한 주 건너뛰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전주에 24하고 그 다음 주에 2주 텀인데도 24가 똑같다는 거예요. 얘긴 뭐냐면 총선 참패 이후에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국민들은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켜봤는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국민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마음을 이제 막 닫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어제 기자회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뭐 보수 언론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게 한결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마음을 완전히 딱 닫아버릴지 아니면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할지 그 판가름을 이번 기자회견이 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2주 동안 하나도 총선 참패 이후에 안 변한 이 여론이 기자회견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만약에 갤럽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는 이제 내려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얘기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유심히 보는 것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중도는 더 이상 회복 탄력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맞아요. 전 TK의 지지율을 유심히 보는데 제 눈은 의심합니다. TK도 긍정이 37이고 부정이 57이에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TK에서도 지금 20% 차이가 나는 거고 또 하나는 세대별로도 50대 이하, 그러니까 20대부터 50대까지는 다 10%대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자가 없다는 뜻인데 60대에서도 38이 긍정이고 54가 부정이에요. 60대도 TK처럼 다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그럼 남는 건 이제 70대밖에 없다라는 거고 무당층은 여전히 16%가 긍정입니다. 지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는 TK의 남은 지지자 그리고 70대 이상 요거 가지고 이제 남은 임기 3년을 보내야 되는데 그분들 다 해봐야 뭐 한 10에서 20%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지금 24% 나오는 건데 저는 이분들만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 그러니까 사회의 주도적인 의견을 형성하는 분들과는 완전히 영구결벌의 상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단언을 합니다. 이경희님이요. 놀고 먹어도 저 정도는 나오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맞아요. 이게 굉장히 제가 흥미로운 말씀이신데요.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이 20% 잘 안 떨어지는 거는 보수가 최소한 그래도 30% 이상은 버텨주기 때문이거든요. 보수가 실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보수 대통령이면은 보수 지지층이 한 30%는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깨지고 있다는 뜻은 그걸 지지율을 스스로 까먹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놀고 먹으니까 이 정도 나오는 거지 일하면 더 떨어질걸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소통을 더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더 이제 지지층마저 더 영구결별의 길로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안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 한마디만 드리면 최상병 관련한 특검 이번 여론조사에서 해야 된다 57% 나왔습니다. 이 수치 대통령실 꼭 보기 바랍니다. 자꾸 뭘 부활시켜가지고 사람 더 늘려서 민심 청취하겠다. 아니 물론 뭐 긍정적인 효과로 내면 좋겠지만 이미 여론조사의 민심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건데 자꾸 사람 늘리지 말고 이런 수치부터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조사기간이 7일부터 9일이거든요. 근데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아직 국민들에게 파급이 안 된 상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전 아마 다음 주 조사 내지는 리얼미터의 월요일이나 또 다음 주 갤럽 조사를 보면요. 전 100% 떨어졌을 걸로 하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20몇 퍼센트 나오는 것도 저는 좀 신기하긴 해요. 예, 어떤 생각을 하는지. 하기야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어제 기자회견하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로 돌려가면서 봤는데 TV조선인가? 그러니까 MBC 쪽으로 처음에 봤더니 뭐 댓글이 완전히 이제 비난 일색이고 TV조선인가 그쪽에 이렇게 들어오는 댓글 보니까 구국의 희망 윤석열 대통령님 뭐 이런 글도 올라오기는 올라오더라고요. 있겠죠 뭐 없겠어요. 자 이제 좀 따질 것 따져봅시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사과했다라고 하던데 사과한 게 맞습니까? 그러면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그겁니까? 그러면은 합당한 뭐 책임을 져야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어제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올 초에 한 방송사와의 대담에서 어느 정도 여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관심도는 여전히 높고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대통령님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제가 연초에 그 KBS 대담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뭐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요 지금 핵심을 좀 제대로 못 짚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정권 수사 얘기가 왜 나옵니까? 뭐 할 말이 없으니까 굳이 꺼낸 것 같은데요. 저는 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문을 보면서도 제가 메모를 좀 했거든요.
현명하지 못한 처신, 자신의 아내의. 그러면 이거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추상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명품백 받은 거거든요. 이거 범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과거에 검찰총장일 때 이런 사안이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다. 수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조국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수사로 보면 우리가 당연히 수사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 관련해가지고 이게 그 주가 조작 말하는 것 같은데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였다라는 증거가 있냐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당시에 검찰총장이 윤석열이었고요. 그때 서면 조사밖에 안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누가 죄를 지었다는 혐의를 받는데 서면 조사만 받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제가 변호사 생활 지금 9년 차인데요. 서면 조사만 하는 국민 저는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아마 저도 누가 고발하면은 저 부를 거예요 아마. 그럼 저도 나가겠죠. 근데 누가 대한민국의 법위에 있습니까? 왜 서면 조사만 받고 뭐 탈탈 털듯이 조사했다라고 왜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도 답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뭐 지금 특검 얘기하니까 모순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모순은 박근혜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을 했던 현직 대통령이 본인 수사 사안에 대해서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모순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흥미로운 지점을 아주 조목조목 지목해 주셨는데요.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하는 건 윤리적인 판단에 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사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백과 관련해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한 거는 그걸로 그냥 가름해 주십시오. 명품백 문제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들어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원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이 얘기가 되고 있었던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는 이전에 수사팀 그 검찰 관계자가 한 얘기 보면 오늘 한겨레신문에도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부분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 재임하고 있어서 내부에서 윗선 눈치도 봐야 하고 또 그래서 굉장히 수사하기가 어려웠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도 또 임박한 상황이니까 수사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고발받고 난 다음에 실제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의 재직 시절이 한 1년이 겹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대선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팀이 사실은 수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김건희에서 서면 조사로 대체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계속 저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안 나왔대요. 안 나와서 서면 조사로 그냥 그걸로 가름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뭐 수사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잖아요. 지난 2년 동안에 그러면 왜 그러면 소환 조사 안 했습니까? 왜 그러면 수사 결론 안 내, 결론을 안 냅니까? 그러면 그거부터 얘기를 해야죠. 전 되게 화가 났던 게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 뇌물이라고 의심이 될 만한 명품백을 수수하거나 그 사실에 대해서 신고했느냐 여부냐에 따라서 그런 권익위가 현명하냐 안 현명하냐로 판단을 합니까? 이 법치국가의 어떤 기본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국민권익위와 검찰은 이것이 현명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라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 언어 조작 수준이다라고 비판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슬픈 예감은 틀리지가 않는다는 것이 최성명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한 특검이라든가 수사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면 수사기관이나 공직처에 그러니까 공수처가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라고 답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똑같이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이런 대답하려면 기자회견 왜 했습니까? 짜고 치는 고수도 왜 미리 작성해 놓은 질문지와 답변지를 그대로 읽는 것 같잖아요. 신영기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번 대통령 기자회견이 긍정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평가에 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최순실을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정유라가 말두피를 삼성으로도 받았거든요. 그 뇌물죄로 기소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그럼 그것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제가 최순실이라면은 아 우리 현명하지 못한 처신한 건데 사과하는데 왜 안 봐줘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받아가지고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것도 현명하지 못한 처신 아닙니까? 그게 치면 아주 현명한 처신이죠.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자꾸 범죄 혐의를 갖다가 본인이 인정은 하거든요. 뭐 잘못했으니까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라는 건데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신상필벌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본인들에 대해서는 아예 수사조차도 못하게 하느냐. 국민들은 수사의 형평성을 묻고 있는데 본인은 윤리적으로 그냥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 믿어달라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가는 것은 본인이 그동안 망나니처럼 휘둘렀던 칼에 비하면은 왜 그 칼날이 자기만 피합니까? 이건 용납할 수 없는 이율배반이다.
본인 스스로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오늘 시간도 좀 많으실 테니까 윤석열 대통령 저 기자회견 한번 좀 돌려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이게... 아니 사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고요. ING로. 그러니까 이게 그 큰 논리만 따지면은요 속아 넘어가기 굉장히 쉬워요. 예예 예. 예. 네. 아니 수사 중인인데 뭔 특검으로 갑니까? 수사 결과 보고 특검으로 가든가 말든가 결정해야지라고 하는 게 외형상으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거잖아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저게 얼마나 웃기는 논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그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국정농단 사건 때. 그때 검찰이 먼저 수사 들어가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거 갖고 와서 특검으로 갔는데 더 흥미로운 지점은 현직 검사인 윤석열을 특검으로 뽑아가지고 수사팀장을 시켰어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수처가 수사하든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특검으로 가잖아요. 공수처 수사하는 검사 뽑아가지고 오면 돼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특검이에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그러면 되는 건데 뭘 그래? 그러면 되는 거고 자기가 그걸 했던 사람인데 그걸 지금 거꾸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드루킹 특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드루킹 특검도 수사 한창 진행 중인 거 갖고 와서 특검하라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아까 얻어맞고 그러면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특검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겁니다. 어제 그 기자회견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계산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정말로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 헷갈리고 아리송한 것들이 참 많았단 말이에요.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 그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했냐 질책했냐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보면 질문을 도대체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볼까요? 그 대통령실 외압 의혹과 대통령님께서 국방부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라는 의혹도 좀 있습니다. 순직한 그 사고 소식을 듣고 저도 국방장관에게 이렇게 좀 질책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며칠 전에 다녀왔지만 어떤 생존자를 구조하는 상황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그런 일인데 왜 이렇게 그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이런 그 인명사고가 나게 하느냐. 앞으로 대민작전을 하더라도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질책성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신흥기 변호사님,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 이것도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의 뭐 코미디언 수준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왜 그러냐. 그럼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질책합니다. 그건 당연하죠. 질책을 하는 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수사를 하는 거를 누군가 지금 외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질책을 했으면은 수사를 해야 되는데 또 그 수사를 외압을 넣어가지고 못하게 하니까 자기 모순에 하나 빠지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질책했냐 외압 넣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뭔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수사 자체가 아예 방해가 된 겁니다. 그 극단적인 예가 국방부 검찰단이 합법적으로 경찰에 넘긴 서류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그냥 갖고 와버려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유재은 법무관리관이나 그 위에 신범철 차관이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나 누군가가 시켰으니까 국방부 검찰단이 갔다 오지 안 시킨 일을 가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합니까? 그랬으면 그분들 처벌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은 질책했느냐, 왜 지금 생존자를 찾는데 수색하는데 무리한 작전을 했느냐는 질책은 당연히 수사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이 묻는 것은 그 수사를 왜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이 외압을 넣느냐, 그 외압의 몸통을 특검하자.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 주체가 지금 대통령으로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하자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엉뚱한 얘기로 지금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사안을 가지고 A로 물어봤는데 B로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답변 형태는 전형적으로 물타기고 전형적으로 한동훈식 화법이기 때문에 둘이 역시 초록은 동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저는요. 고개 몇 번 돌렸는지를 봤어요. 고개가 더 많이 돌아갔어요. 아하. 저 답변할 때.
당황하면 원래 고개를 더 많이 이렇게 휘졌거든요. 저거 답변할 때 고개를 정말 많이 휘졌어요. 다른 거 답변할 때보다 또 훨씬 더 많이 휘졌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은 그 세봤으면 좋겠는데, 윤 대통령이 사람 원래 그렇잖아요. 거짓말할 때 다른 상대방한테 눈을 똑바로 못 맞추잖아요. 눈을 다른 시선으로 회피한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의 그 습관이라고 하면은 고개 돌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자주 고개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당황했던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군 사법체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청법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군 사법체계도 그대로 그 모델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군 사령관이나 지휘관은요, 군 수사단장에 대해서만 행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건에 관해서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더 개입할 수, 구체적인 수사팀이나 이런 사람한테 개입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 모델을 그대로 갖고 온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이래라 저래라 얘기한다거나 대통령실 누군가가 직접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사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군 수사단에서 판단해가지고 넘기는 거를 군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지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국가안보실이 나서서 그걸 다 막 들어가면서 갖고 와라 마라 이걸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법무관리라는 사람, 관리관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이첩하는 거 갖고 오게 만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외부에서 개입한 게 되는 거예요. 이 행위 자체가 기본적인 군사법체계의 군사법개혁을 해서 만들어놨던 군사법원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답변이 오히려 최상명 관련한 부분은 특검을 해야만 된다라는 당위성을 입증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저렇게 뭔가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되겠나요? 오히려 수사 가이드라인 중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권력으로부터 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특검을 해야만 이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당위성을 오히려 부여한 거다고 보고, 어제 질문 중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왜 호주 대사로 임명한다. 이 방점은 호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핵심 인물을 왜 대사를 시켜서 도주시켰냐라는 질문인 거죠. 내 대통령의 답변 대부분을 보면 호주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대통령이 이게 정말 질문을 제대로 알아들은 건지 아니면 일부러 국민들이 헷갈리게 횡설수설 답변을 누가 짜준 건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었고, 더 어이없는 것, 공수처에 작년 9월경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발됐다는 것에 대해서 기사를 보고 알았다. 인사검증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른 나라의 대사를, 그것도 전 국방부 장관 임명하면서 기사 보고 판단합니까?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정보 수지 강조하는 정부, 그다음에 법치를 강조하는 정부, 심지어 야당 정치인들을 매 지금 수사받고 있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하는 정부에서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몰랐다. 이런 것도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 군데 저는 저 답변이 너무 가증스러운 게요. 이게 운명의 장난 같아요. 아까 제가 특검도 모순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수사팀장. 그걸 특검을 거부하는 것도 이건 너무 모순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12년 전에 수사 외압의 피해자로 국정감사장에서 폭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죠. 그때로 치면 박정훈 대령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때 당시 수사 외압을 넣었다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 위치로 또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명의 장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 본인이 당할 때는 수사 외압이니까 자기가 폭로한 건 정당하고 박정훈 대령이 폭로하면 항명이 되니까 감옥 가야 되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전 특검과 수사 외압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반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말로도 설명이 안 된다. 그럼 본인의 과거를 부정해야 됩니다. 왜 언론들이 윤 대통령의 발언, 트럼프도 미국 언론들이 팩트체크 하잖아요.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 팩트체크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출금조치, 그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출금조치 하는 사람 주체거든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잘라야겠네. 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경로를 했다는 게 왜 사병이 안타깝게 재난 현장에서 숨질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경로했다고 지금 동문서답으로 엉뚱한 발언을 했잖아요. 이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경로했다는 사실을 아예 부정을 못하니까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종섭 호주 대사 내보낸 부분에 대해서 그 전임 대사가
그 퇴직할 때가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얼버무리면서. 전임 대사가 김한중 전 호주 대사인데요. 부임 1년 2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외무공무원법사 재외공관장은 정년이 지나도 64살까지 근무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재외공관장은 정년 초과 상 관계없이 2, 3년의 임기를 보통은 보장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년 2개월 만에 물러나게 한 거잖아요. 이 얘기는 총선 이후까지 그대로 임기 그냥 할 수 있도록 해줘도 되는 거를 굳이 너 퇴직할 나이가 됐네? 너 물러나. 그러면서 빼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훨씬 더 강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굉장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소식을 최근에 들었는데 김기현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박정은 대령이 지금 보직 해임 상태니까 사무실에 출근해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병만 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렇게 뭔가 상명의 죽음을 제대로 밝혀버리는 사람을 보직 해임시키고 재판받게 하고 출근시켜서 하루 종일 병만 보고 앉아있게 하는 지금 며칠째래요? 이게 그러니까 인터뷰 이게 상당 기간이죠. 제가 그 일만 못 봤는데 아니 제가 왜 그걸 여쭤봤냐면 박정원 대령 병만 보고 있게 한 날짜를 딱 세가지고 딱 그 10배만큼 병만 보고 있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아,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모욕적이게 이렇게 고통을 주는 나라가 맞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 부정평가가 계속 느는 이면에는 이런 게 다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많은 여론을 청취하기 어려우시다면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우리 정어리 TV 구독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예. 꿀짱구님 거짓말로 제 몸을 칭칭 감고 있네. 김실장님 아는 사람 중에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입장 곤란한 얘기는 못 알아듣는 척 대화 내용을 딴 곳으로 교활합니다. 변함없이님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렇게 호주 대사가 중요한 자리면 왜 지금도 비워두나요? 그러네요. 그때 뭐 호주 대사가 뭐 어떻게든 중요하다고 설명했잖아요 어제. 맞아요. 급하게 장사 문제 때문에. 왜 지금은 그냥 놔둬? 뭐 회의도 하던데요. 1+1 회의까지. 보스 형님 TV 오늘 저를 여러 번 웃기게 하시네. 고무호스 후유증이 저렇게 클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고무호스 후유증. 고무호스 후유증이 저렇게 클까요? 잘 모르죠? 후유증일 수 있죠. 아니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고무호스로 엄청나게 맞았다고 본인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후유증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데. 하여튼 보스 형님 재미있으신 분입니다. 자작나무님, 박절하지 못한 건의 때문에 국민들은 절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참 이번 한 주도 답답하셨죠? 행여나 했는데 역시나였죠.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 없는 것 우리가 확인했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말 동안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했다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져보도록 하십시다.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뒷고기 맛있게 드십시오. 신형관님 뒷고기 잘하시나 봐요. 뒷고기 백미는 돼지고기, 돼지 꼬리 수육임. 그래요? 아, 그런 게 또 꼬리 수육? 예. 그리고 여러분 어제 저희 백운계 정치 1번지 100회를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한
행사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6월 29일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적십자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빵 만들기. 비용은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28분 저희가 받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그리고 팬카페를 통해서 접수해 주시면 28분 받아서 함께 사랑의 빵 만들어서 좀 필요한 분들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도 한 번도 제가 팬미팅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함께 만나서 서로 인사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는데 숫자가 제한이 돼 있어서요. 또 저하고 제작진 한 명은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28분밖에 더 못 받습니다. 모두 30명인데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너무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한 번 더 기회를 갖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패널 전혜연 대변인, 김성한 평론가, 신흥기 대표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오전 11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